식물의 품종이란 단어 뜻이잖아요. 같은 종류의 식물을 고유한 특징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딸기의 품종에는 과실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은 매향, 수확기가 이르고 키우기 쉬운 설향, 당도가 높고 기형 과실의 발생이 적은 죽향 등이 있다. 요즘 나오는 거에 하얀 딸기 있는데 그거는 먹기 싫게 생겼던데 색깔이. 딸기는 빨개야지. 품종의 개량은 이전 품종의 그런 딸기 종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 사랑합니다, 하얀 딸기. 품종의 개량은 이전 품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더욱 부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64의 1번 빨리 보고 와. 64의 1번. 장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품종의 개량에 따른 판매 증대가 이루어지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돈벌수 있어요. 이야기지. 두 번째 달러. 그런데 그런 신품종 개발하는 게 하루 이틀에 되나? 그러나 오랜 노력과 경제적 비용을 들여 품종을 개량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육성자, 그것의 뭐지? 새로운 품종 개량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예상되는 문제점. 따라서 육성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육성자의 지식재산권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육성자의 식물 품종 개량을 촉진하며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금따옴표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 같은데 책 같은데의 저작권 개념인 거야. 비슷해? 이 법에 따르면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 산림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 꽃의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훼 등 모든 식물의 품종 보호가 대상이 됩니다. 식물은 전부 다 보호받을 수 있어. 농약에도 죽지 않는 잡초 이런 거 개발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 그건 안 되나? 만약 육성자가 자신이 개발한 식물의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해당 품종의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64번에 2번, 3번 빨리 보고 와. 도모하다, 충족하다. 자신의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해당 품종의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 요건에는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열거하면은 이제 뭐 나와야 한다? 각각 하나하나씩 나눠서 설명해 줘야 한다. 첫 번째, 신규성. 새로운 거여야 하나 보다. 해당 품종이 품종 보호 출원일 이전에 일정 기간의 상업적 이용이 없을 때만 인정이 됩니다. 그거 갖고 이미 돈 벌고 있었던 상황에서 보호해 주세요. 그거는 안 된다. 과수나 임목의 종자나 수확물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6년 이상일 경우에 인정이 되며, 그 외의 식물의 종자나 수확물은 국내에서는 1년 이상, 국외에서는 4년 이상일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구별성, 네모. 기존의 품종 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이나 현재 시중에 유통인 품종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이 딸기나 지금까지 팔리던 딸기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허가가 안 나. 세 번째, 안정성.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품종의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단단한 딸기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줬는데 한 3세대, 4세대 거쳤더니 얘네들이 다시 물렁해지고 있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네 번째 달러.
해당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 몇 가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육성자는 품종의 명칭, 품종의 육성 과정에 대한 설명, 품종의 종자 시료 등을 포함해서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끊고 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제외자가 우리나라에서 살고는 있지만 외국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던가 품종을 개량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에서 모두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두 나라에 각각 품종 보호를 출원해야 합니다. 제외자인 육성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최초로 품종 보호를 출원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 품종 보호를 출원하는 경우 품종 보호 출원일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출원일을 품종보호 출원일로 정합니다. 따로 설명은 필요 없겠죠? 이 부분은 다섯 번째 단락. 품종보호 출원이 접수가 되면 담당 기관은 출원 내용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품종보호 공보로 홈페이지 등의 일정 기간 공개합니다. 하얀 딸기가 있는데 이거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품종 보호를 신청을 했다. 너네들 알고 있냐? 혹시 어디선가는 이거 하지 않고 농사 지금 이미 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런 사람인 경우에 만약에 제가 해서 품종 보호 받으면 난데없이 내년부터 난 그거에 대해 사용료 내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출원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한 이라면 누구든 간에 이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의 신청이 없다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심사관이 출원 품종의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된다. 64의 4번. 오케이. 이때 신규성의 충족 여부는 서류 심사야. 서류 심사. 구별성, 안적성 충족 여부는 신규성은 서류 심사. 구별성과 안정성은 재배 심사. 이거 직접 심어본대. 재배 심사는 출원 서류로 접수된 종자 시료를 직접 재배해서 심사하므로 그렇지 1, 2년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구별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다면 품종보호를 결정하고 육성자가 담당 기관에 첫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면 품종보호권이 설정이 됩니다. 됐을까요? 돈 내야지 보장해준대. 많이 낼 것 같아? 대충 조금 낼 것 같아? 금액이. 끝까지 읽은 다음에 설명 드릴게요. 품종 보호권자가 보호 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인 품종 보호권의 존속 기간은 꽤 길다. 과수나 임목은 25년. 그 외의 식물은 20년. 뭐 있을까? 뭐 버섯이라든지 뭐 배추 이런 애들 그런 거겠지. 이때 품종 보호권자가 품종 보호권을 유지하려면 품종 보호권의 존속 기간 동안 품종 보호료를 매년 납부해야 된다. 돈 내야지 보호해 줄게. 이거지. 품종 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저 딸기 요즘 너무 잘 팔리는데? 나도 농사 짓고 싶어. 품종 보호권자에게 품종 실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도 그 딸기 팔고 싶어요. 단,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품종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요즘 잘 팔리는 너네 딸기 가져다가
더 좋은 딸기를 만들고 싶다? 시험에 볼 때에는 돈 내지 않아도 된대. 품질 실시료의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시장의 규모와 공급에 따른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의외로 이 돈이 더 많아. 품종 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거나 25년, 20년 지나거나 품종 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이라도 품종 보호권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품종 보호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품종 보호권은 소멸한다. 돈안 내면 보호 안 해줘. 그러면 품종 실시료의 지불 없이 야호! 누구나 다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됐을까요? 네. 일단 64번의 답은 몇 번? 5번이죠. 잠깐 볼게요. 어떤 사물이 특징 지어서 두드러지게 한 부각.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대책과 방법을 세웁니다. 큰 일을 도모하다.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합니다. 충족. 자세하게 조사해서 당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어떤 곳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뭐예요, 이건? 경유지, 경유. 이에 나타나 있는 경과는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 넘치다. 이런 뜻이죠? 정답은 5번. 네. 별거 아니지만 그냥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냥 상식? 이런 게 상식이 되나? 품종 보호료 있지. 이게 기간마다 달라. 3년에서 7년 사이에서는 5만 원. 그랬었나? 잠깐만. 아, 25년이었지. 아, 죄송해요. 내가 써놓고도 와, 난리 났네. 내가 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보고 있네. 5년마다 매년 3만 원, 7만 5천 원, 22만 5천 원, 50만 원. 마지막 5년 동안에는 100만 원씩 이렇게 내면 돼. 그러면 보호해줘. 이렇게. 그 다음에 나도 저 딸기 키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그거 실시료 돈 내야 된다라 그랬지. 그 원래 개발한 아저씨한테 그거 비용은 계산을 해야 된다라 그랬는데, 유사 품종에 3년 동안의 판매 단가, 3년 동안에 판매된 단가에, 판매 단가에 2%를 내면 돼. 이 금액은 조금 클것 같은데. 서량이 작년에 한 100억 원어치 팔렸어. 그럼 2억 내야 돼. 나도 키우고 싶으면. 평균 3년 동안 그랬으면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확실히 신품종 개발한 사람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달랑 마지막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괜찮나요? 공부 때려치우고 빨리 딸기 개발하러 가고 싶죠? 괜찮아. 뭐 어때? 할면 되지. 자, 됐고 됐고 오케이. 나머지 건 어려울 내용이 없네요. 60에서 63번 네 문제지만 시간 넉넉하게 드릴게요. 나도 몰랐는데 국립종자원이라는 그런 국립 국가기관이 있더라고. 거기에서 찾아본 거예요. 시작! 60번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답은 4번. 식물 신품종 보호법의 필요성을 밝히고 어디에 있어? 두 번째 단락에 있죠. 품종 보호권의 설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부터 다섯 번째 단락까지. 물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엔 품종 보호권 더하기 뭐 실시료까지 이야기해줬지만 어쨌든 4번이 제일 좋다. 61번 맞냐 틀리냐 문제죠. 정답은 3번. 나머지 건왜 틀렸는지 살펴봅시다. 품종 보호권의 존속 기간이 경과해도 품종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호권이 유지된다? 아니요. 25년, 20년 각각 제한이 있고 그거 넘으면
돈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돈 내지 않아도 쓸수 있지.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 보호의 대상은 열매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만 가능하다. 어딨냐? 두 번째 단락 맨 마지막. 모든 식물이 품종 보호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죠? 2번 탈락. 3번. 품종 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실시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계약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칙은 3년 동안 판매료의 2%인데, 에이, 좀 봐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신규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국외에서 해당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하는 기간은 과수보다 화훼가 더 길다. 과수는 아까 몇 년이었었더라? 세 번째 단락에 1년에서 6년, 나머지는 1년에서 4년.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죠? 제외자가 품종을 개량하여 거주하는 나라의 품종 보호권을 설정하면 그날부터지.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신청해도. 우리나라의 어디가 있냐? 우리나라의 품종 보호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그 권리가 인정한다?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따로따로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5번 탈락. 62번요. 품종 보호 출원하고 내용 공개하고 심사하고 보호 결정하고 보호권 설정하고. 1번. 설정을 원하는 육성자는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내야 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네 번째 단락에. 출원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어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누구든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에 얘기 있죠? 출원 품종이 타 품종과 구별되는지, 반복 증식에서도 특이성 변화하지 않는지, 재배 심사로 확인합니다. 재배 심사. 타 품종과 구별이 되는지, 구별성. 증식 후에도 특성 변화하지 않는지, 안정성. 구별성과 안정성은 재배 심사한다라고 했죠? 세 번째, 어디가 있냐? 얘도 다섯 번째 단락에 있지. 심사관이 품종 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보호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얘도 다섯 번째 단락. 답은 5번인가 본디? 품종 보호가 결정된 품종에 대한 품종 보호권은 품종 보호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아니야, 돈안 내면 보호 안 해줘. 이렇게. 그래서 답은 5번. 옆 페이지 넘어갈게요. 63번. 외국에 살고 있는 갑은 장미꽃의 품종 중 하나를 A로 개량했습니다. 최초로 품종 보호를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의 2020년 1월 1일. 우리나라에는 2020년 5월 1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날짜로 보호해줘? 20년 1월 1일 날짜로 보호해주지. A 보호권은 2022년 1월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 내야 되겠네. 얘는 오케이. 다음 사례 2. 포도나무 품종 중 하나인 B는 당도가 높지만 병충해에 약해 B의 품종 보호권을 을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병은 신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B를 재배하면서 연구했는데 돈 내야 돼? 안 내도 돼. 당도도 높고 병충해에 강한 C로 개량해서 우리나라 품종 보호를 출원했습니다. 1번. 갑은 20년 5월 1일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했지만 보호 출원일은 외국에서 한그 날짜, 20년 1월 1일로 인정합니다. 맞죠? 2번. 병이 연구로 개발된 C는 기존 품종 B가 가진 단점을 보완했을 겁니다. 그렇겠지. 병은 B의 재배로 인한 품종 실시료를 B의 품종 보호권을 가진 을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연구를 목적으로 할땐안 해도 된다 그랬어? 4번. 심사관의 서류 심사를 통해 사례 1의 A와 사례 2의 B가 모두 신규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인정했으니까 사례 1에서도 뭐라고 품종 보호권 갖고 있고 B에서도 품종 보호권 갖고 있지. 그러니까 4번 맞고 정답은 5번인데 어딘가? 품종 보호료를 앞으로 매년 납부한다고 할때 품종 보호권자가 보호 품종을 독점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 사례 1의 A. 뭐였지? 장미였죠, 장미. 장미는 회화였네, 화훼. 이거 몇 년짜리였더라?
나무가 25년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어때요? 20년이었죠. 사례 B. 과목이네, 과목. 나무지, 나무, 열매. 얘 25년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더 짧고 B가 더 길지. 정답은 5번. 데스크. 다음 64번 확인했고요. 오케이, 일단 정답.